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실린더에 실린더가 연결되는 경우에 부드럽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정말 개인차가 많은 모델링 방법 같아요. 그리고 어렵죠. 실린더에서 실린더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비슷하지만 좀더 쉽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곡선에 직선이 연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생각보다는 또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을 나누는 방식은 지금도 그렇고 초급, 중급, 고급을 떠나서 면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싸움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개인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변의 면들이 울지 않게 부드럽게 그렇게 연결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고 원하는 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면을 나눈 다음에 그두 개를 합치면서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21 버전에서 추가된 Subdivide, 리토폴로지 기능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 버전이 리토폴로지 기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게 됐어요. 뭐 스캔 받은 3D 데이터를 사각면으로 균일하게 쪼개면서도 형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분리를 했는데 그걸 또 형태를 잘 쪼개면서 유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스터디가 또 필요하겠죠.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제 방식을 일단 설명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방식이 옳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쓸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더 좋은 방식을 만드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뷰에 이 모양대로 할게요. 토러스를 만들고 이렇게 시계 형태의 이런 원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형태를 만들 거예요. 뷰를 크게 만들고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개수. 개수를 16개로 하겠습니다. 사이드는 20개로 할게요. 이렇게 이런 비율이죠. 우린 여기만 해볼게요.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는 오른쪽 뷰니까 라이트 뷰에서 실린더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이 부분이죠. 더 작고, 지금 스냅은 버텍스 해놓을게요. 여기서 실린더를 만듭니다. 중간에 맞게만 만들면 돼요. 이동시켜서. 제가 초급자 강의 때문에 다 풀어놨더니 이렇게 하고 반지름을 조정합니다. 반지름은 이렇게 작겠죠? 이 정도 조정할게요. 얜 사이드를 12로 하겠습니다. 12로 하면 위아래에 꼭지점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1로 만들게요. 높이를 쭉 빼놓고 일단 스냅을 오프한 다음에 가운데로 밀어 넣을게요. 얘는 16개 된것 같아요. 이걸로 해볼게요. 일단 두 개가 있으면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쓸것 같아요. 여기 라운드가 지는데 여기는 좁고 여긴 넓고 이렇게 하려면 더 생각을 해야겠죠? 그냥 다 똑같다.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디테일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조정할 수 있잖아요. 접근 방법만 보자면 얘를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B 카피로 복사하고 반지름을 키웁니다. 여기까지죠. 넓어진 부분, 이 실린더의 넓어진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 크기고, 얘는 컨트롤 B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얘는 여기 이 부분에 여기 이 라운드 부분 거기까지 키웁니다. 반지름을 이렇게요.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라운드가 질 건데 거기에 해당하게 키워줍니다. 된것 같아요. 이두 개를 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바깥쪽에 키운 것들은 없어질 물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쪽에 있는 처음 만들었던 토러스에서 바깥쪽에 있는 실린더를 뺄 거예요. 크리에이트 패널 지오메트리에 보면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에는 불린, 그리고 서브트랙트, 오퍼랜드로 바깥쪽에 있는 거를 선택합니다. 빠지겠죠? 됐어요. 에디터블 풀리. 이번에는 실린더에서 똑같이 불린, 서브트랙트, 토러스를 빼줍니다. 키워놨던 토러스, 에디터블 풀리. 그럼 지금 두 개는 이만큼 거리를 두고 비어있는 상태가 되죠. 라운드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이제 문제는 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측면에 있는 거 컨트롤 I에서 불필요한 면을 삭제하고 뚫려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불필요한 점들이 쭉 있어요. 뭐 가운데 생긴 점들이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사용해도 되는데 몇개안 되니까 선택해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됐고 리무브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A에서 웰드 한번 해주세요. 같은 위치에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분리를 했는데 안쪽에 면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실린더가 빠진 형태가. 그래서 폴리곤에서 바이 앵글, 이그노 백페이싱 선택하고 컨트롤 I 삭제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점들은 삭제해줘야겠죠. 인내심을 갖고 리무브. 역시 컨트롤 A 웰드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두 개의 물체는 어태치로 한 물체로 만듭니다. 됐죠? 이제 점의 개수를 봐야겠죠. 점의 개수 보셨나요? 왜 처음에 토로스 각은 16개로 하고 실린더는 12개로 했을까요? 개수를 보게 되면 이 꼭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래 꼭지점.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춘 겁니다. 개수 계산을 잘 하셔야지 형태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실린더하고 실린더를 연결할 때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형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린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연결하는 일만 남았는데 보더를 이용해서 연결할 거예요. 두 개의 보더를 선택하고 보더를 연결할 때 브릿지를 사용할 건데 그냥 브릿지를 하면 안 되겠죠. 브릿지 세팅 버튼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선이 하나 더 나온 건 저기 점이 하나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도 점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건 지워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케이 합니다. 다른 데잘 연결됐으니까 버텍스를 모두 선택하고 웰드 합니다. 이렇게 뭔가 바뀌었죠? 오케이 하고 엣지는 이상한 엣지 리무브 합니다. 스위프트 루프 명령을 실행해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쭉잘 가면 가운데에 불필요한 점이 없는 거예요. 이때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되죠? 아래도 잘 되고 측면도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만약 더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겠다 그러면 더 조정하셔야겠죠? 브릿지 하기 전에 형태를 조정하고 브릿지하면 더 좋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한번 줘볼게요. 터보 스무스를 한번 더 주면 이런 형태로 연결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또 디테일한 작업을 이제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끝부분도 있고, 끝부분. 스위프트 루프로 가운데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Shift, Ctrl,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직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죠. 스플릿하고 보더를 모두 선택해서 스케일, Shift 누른 상태로 스케일하고 됐죠? Alt+X 한 다음에 모서리, 루프, 익스트루드 할게요. 높이값 없이 옆으로만 오케이 하고 터보 스무스, Alt+X 다시 한번 에디테이블 폴리, 컬랩스 합니다. 모든 맥스 버전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2021 버전이라면 실린더하고 실린더만 가지고 해볼게요. 빼고 기본 물체 실린더 레프트 뷰에서 실린더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면의 해상도가 최종의 해상도에 가깝게 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는 작은 걸 만든다. 이렇게요. XY축 센터만 맞출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물체를 블린으로 합칩니다. 유니온, 에디테이블 폴리, 불필요한 폴리곤을 일단 삭제하고 서브디바이드로 면을 나눕니다. 여기는 어댑티브로 면을 나눕니다. 그냥 서브디바이드 말고 옵션이 2021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형태에 맞게 모서리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주면 모델이 깨끗하게 면을 분할합니다. 여기서 리토폴로지를 하게 되면 깨끗한 면을 만들 수 있게 되죠. 7번 키를 누르면 현재 폴리곤 개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폴리곤 개수를 뭐만 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터보 스무스 한번 두면 더 깨끗해지겠죠? 뭐 이런 식도 있다. 이런 거고요. 리토폴로지를 할 때는 최종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 과정의 형태를 만든다고 하면 형태나 이런 게내 맘대로 조정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좀 디테일을 조정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디테일을 막 만들어 가야 된다면 로우한 상태의 면을 가지고 그 형태가 나오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테일들을 추가하면서 최종으로 이렇게 터보 스무스를 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업, 그 다음 작업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작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면을 분할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면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다던가 스캔을 받았다던가 뭐 마벨러스 디자이너 같은 데서 복잡한 천을 만들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쉽게 면을 정리하고 좀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또그 물체가 손상되지 않게 해주는 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데 사용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보시고 여러분 방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